시청 주차장에서 관공서 바로 옆에 있네요. 물건지까지는 한 200m면 도보 얼마나 걸릴까요? 뭐 2분이면은 뭐 도착하죠. 예, 그럼 오늘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차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요? 바로 우측에. 약 200m라고 했으니 다 와야 되는데. 네, 바로 저기에요. 동백집. 아, 동백집. 그 다음에 요. 오, 그러네. 그린색. 요 건물 다예요? 어, 이거 다예요. 아, 여기 법무사 사무실도 있고. 예. 임차인들은 좋아요. 아, 시청에서 가깝긴 가깝다. 네. 법원 경매 정보 무료로 보실 분, 오늘의 경매 앱을 지금 당장 다운로드하세요. 저기 이정표 보이죠? 시청시. 아, 예. 시청시의 왼쪽에 경찰서, 오른쪽에 버스터미널. 네. 여기서 직진으로 한 700m 가면은 물건지예요. 호수공원 사거리네요. 네. 좌측에 있고. 와! 야, 역시 지금 이제 오전이긴 한데. 어이, 뭐예요, 상권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상권이 살아있네요. 노래방도 있고, 식당도 있고. 어우, 술집도 와. 엄청 많은데? 숙박시설도 있고, 와. 그러면은 물건 위치가 이제 거의 센터라고 보면 되겠다. 그럼요. 그렇죠. 시청 바로 옆이니까. 아. 어, 나이트도 있고. 네. 야, 이게 메인 상권이에요. 그러네. 네. 저쪽은 밥집하고 술집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쪽은 우리 물건지에도 건축사 사무실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뭐 법무사나. 예, 지금 보이는 동백집. 요, 그 다음 연두색 물건. 자, 뒤쪽에 한번 차를 대볼까요, 그러면은? 아까 저쪽으로 왔으니까. 자, 우회전 하셔가지고, 이야. 뒤에도 좀 이따 이제 소개해 주실 요 땅도 매각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포함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금내 이하성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수도권을 벗어나서 만두 형님이 아주 강력 추천하신 데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매 물건 요즘에 자주 올리고 있습니다. 경매만큼 호응을 많이 해주시는데, 여러 개 물건을 보다가 바로 지금 보이시는 이 건물이에요. 연두색, 그 다음에 앞에 보이는 검은색 건물, 뒤에도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보셨지만 서산시청 바로 옆에 있거든요. 200m 떨어져 있는데 도보로 상당히 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를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 가성비가 너무 끝내주고요. 수익률도 괜찮고 미래가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두형님입니다. 오늘 어디 오셨어요? 여기 바로 옆에, 서산시청 바로 옆에 있죠? 한 200m도 안 돼요, 도보로. 저희가 웬만하면은, 네, 수도권을 안 벗어나는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네요. 아니, 저희 전화 주시는 분들 중에서, 네, 물론 서울 경기도 좋지만은 이렇게 좀 지방 물건도 좀 소개시켜달라는 분이 지금 많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 기획으로 한번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이 토지랑 건물이에요. 코너에 있는 저 검은색 건물, 네, 연두색 건물. 네. 이렇게 이제 코너에 있다 보니까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뒤쪽에 또 부속 건물이 하나 있어요. 네. 네. 여기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이렇게 건너왔는데, 네, 한 여기 앞에 앞마당 주차는 대략 한 10대 정도 되는데요. 여기가 그래도 좀 지방이라서 뭐 도로에다가 막 주차를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는 시청 옆이다 보니까, 네, 단속차도 많이 지나다니더라고요. 이쪽에 보면은 주차를 할 공간이 또 있어요. 여기는 남의 땅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까지 다 포함이에요. 컨테이너까지 다 포함이에요. 아, 그럼 땅 경계를 한번 가보시죠. 네네. 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아, 뒤에까지 이렇게 돼 있네. 네. 이거는 정박형 컨테이너니까요. 의류던 뭐 창고 형태로 다 임대로 쓰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저기 지금 보이시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배달 전문 상가예요. 요거는 대략 몇 평 정도? 여기는 이제 11평. 그럼 이거 건축물 대장상 있는 동이에요? 네네, 건축물 대장상 다 있는 거예요. 뒤에도 주차를 지금 우리 주차를 해놨는데, 네, 저도 한 4대 정도는 됐어요. 4대는 됐죠. 충분히 될 수 있는데요? 네네. 그리고 여기 이제 화물차 들어와서 물건들 빼고 출하니까요. 네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원래 문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현재 이제 법무사 전용으로 쓰고 있고요. 아, 그러시구나.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중앙 계단이 있습니다. 네. 주 메인 출입구가 이제 왼쪽이란, 네, 말씀이시죠? 여기 이제 우체통이 있고. 네. 이제 법무사 사무실 있고요. 행정사 있고, 네, 오른쪽에 상가 하나 있고요. 네. 제안에 있는데요. 뭐 이런 창고 시설, 네, 창고 시설이니까요. 엘리베이터는 없네요. 네,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아, 3층이니까. 네. 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공용 화장실이 있고, 남녀 화장실 있고, 부분도 있고. 계단폭은, 그렇죠, 계단폭도 괜찮죠. 건축 연도는 좀 세월의 흔적이 있네요. 네. 아. 여기는 이제 건축자 사무소. 와, 평수 엄청 크다. 네. 여기는 이제 디자인이에요. 아, 디자인회사. 네. 대부분 이제 관공서 관련된, 네, 그런 관련 회사 같아 보니까. 연두색 문으로 되어 있네. 네, 연두색 문으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 3층이에요. 3층. 여기는 대장상 의원으로 되어 있어요. 네. 네. 여기 문이 또 있네. 아, 네네.
여기는 이제 뭐 의원으로 돼 있는데 사무실로 써도 가능한 지금 공간. 여기는 비어 있네요. 네네. 여기만 유일하게. 네네. 보니까 반대편 문이 또 있거든요. 아, 네. 여기는 여기는 보시면은 근데 여기는 지금 예. 임차인이 있으니까 아, 여기 네. 보면은 바로 서산시청에서 이렇게 바로 내려오면은요. 예. 여기가 바로 입구예요. 자, 관리할 수 있게끔. 아, 차단기가 지금 보이네. 네. 이 건물은 이번에 매각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코너가 딱 끼고 있죠. 그러네요. 네. 사거리 코너네. 네.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보이는구만. 네. 저기 보이는 기아집 있잖아요. 네네. 문화재 같은 거. 네네. 차량이 들어가 있네. 지금 뭐 하는데요, 저기는? 아, 여기도 관공서예요. 관공서를 이렇게 네네. 써요? 여기도 이제 시에서 쓰고 있고, 여기도 다 관공서로 쓰고 있고. 그렇구나. 네. 여기가 바로 시청 담벼락이에요. 바로 앞이네? 네, 서산시청 바로 담벼락. 근데 네. 우리가 아까 시청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네네. 되게 오래됐던데, 보통 이제 뭐 서울도 그렇지만은 네네. 지방도 오래된 관공서는 또 이전 많이 하잖아요. 아, 네. 지금 이게 시청이 이전하면 사실 희소가치는 떨어지는데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알아봤는데 네. 시청이 이전하지는 않아요. 다시 부시고 재건축할 계획이 있는 건데. 아, 그래요? 네네. 오늘의 금매 상세 스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개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좌측에 보이는 연두색 건물은요, 152평이고요. 이쪽 한번 보실래요? 이 동백지비계라고 써있는 근린생활시설 건물 단독으로 되어 있죠. 24평이고요. 저 뒤쪽으로 가면 11평짜리가 있습니다. 가나 다동이 있고요. 예, 토지만 보시면요, 316평입니다. 이 주차 공간 보시면은 자주식으로 앞마당에 10대, 뒤쪽에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만두형님, 물건 잘 네. 봤습니다. 이 서산시 자체에서 뭐 특별한 네. 개발 호재 같은 거 없나요? 지금 서산공항을 추진하고 있어요. 공항이요? 네네. 서산과 태안 사이에 네. 기업도시도 유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서산 올 때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좀 국도로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고속도로도 지금 2030년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금매가 얼마입니까? 네. 이 네. 토지 316평을 네. 저 여기 시세보다 싸게 금매가로 12억 5천에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럼 건물은 얼마인데요? 공짜죠. 아, 건물은 공짜? 네. 1번 건물, 2번 건물, 네, 3번 조그만 건물. 거, 네네. 여기 컨테이너까지. 컨테이너. 아, 네. 여기 토탈에서 나오는 월세가 제일 중요하죠. 네. 월세. 네. 여기가 지금 다 합쳐서 네. 현재 614만 원이에요. 614만 원에 12억 5천이면 수익률은 나쁘지 않은데요. 네, 그렇죠. 괜찮아.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취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시청 네. 안 도망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 토지도 크고 면도 좋고 코너 네. 건물에 대대손손 물려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다시 재건축을 하시든지 그냥 이대로 월세를 쓰시든지 네. 소액 투자도 가능할까요? 그럼요. 여기는 네. 대출 받으시면은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요. 아, 그래서 내려왔잖아요. 서울 경기 너무 비싸니까 지방 좀 찍어달라고 전화가 그래도 일주일에 두세 통씩 와요. 그래서 저희 드디어 지방 하나 찍었습니다. 금매물건 있으시면은 아래로 전화 주시면은요, 제가 받아가지고 저희 이제 유관부서랑 회의해서 연락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두형님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오른쪽 한 동, 왼쪽 한 동, 두 동이 금매물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보시죠. 지금 저희가 주차한 이곳은 시유지 땅이라 주차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거를 공짜로 쓸 수 있는 거고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건물 상태는 좋은데 자, 3층으로 되어 있죠. 총 10개 호실 같은데 3층이니까 엘리베이터 없어도 되지. 오, 층마다 사계절이 다 있네. 통창으로 되어 있고 뷰 좋습니다. 일단은 원룸 사는데도 주차 공간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는 최대의 장점입니다. 서산 시청에서도 가깝고 뭐 관공서 주위에 상가 기반 시설 좋습니다. 햇빛도 잘 들어오고 여기 호실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지. 관리도 아주 잘 돼 있어. 바로 옆에 있는 이 쌍둥이 같은 건물 보고 있어요. 여긴 좀 특이하게 서산에서 보기 드문 원룸 복층형이 3개의 호실이나 있습니다. 1층에 101, 102, 103호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되죠. 여기 메세데스가 왜 적냐? 옆에 건물 대비해서 복충원룸이 있어. 301, 302, 303, 200, 3호까지 있고 총 9개 호실이 있습니다. 와, 되게 특이하다. 여기 있네요. 3개 호실이 있구나. 301, 302, 301. 두 개의 동 같은 건물주 물건 봤습니다. 뭐 입지는 너무 좋아요. 관공서 기반시설 좋고 출퇴근도 괜찮고 이 다가구도 마찬가지로 뒤에 공용주차장 해서 같이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다가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나름 희소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급량이 많아 보이진 않아요. 저희 주차한 대로 가도록 합니다. 오늘의 경매 카페 가입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